그 2세대 네, 2세대 페미니즘을 이제 어떻게 촉발시킨 주요 인물이 있죠, 항상. 네, 이 시몬드 보부아르 정말 굉장히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인물은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페미니즘의 대모일 뿐만 아니라 젠더 이데올로기의 뿌리라고도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젠더 이야기를 할때이 사람에서 그 근거를 찾습니다. 바로 이 명제. 여성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말 많이 여러분이 이제 들어보셨겠지만, 여자는 원래 내가 여성스럽게 이렇게 태어난 게 아니라 이 사회가, 남성 중심적인 이 가부장적 사회가 나를 이렇게 여성적으로, 순종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논리를 만들어 나는데, 또 젠더 이데올로기에서는 만들어졌대잖아. 타고난 게 아니라 만들어졌대잖아 하면서 거기서 이제 젠더 이론의 이제 어떤 그 논거를 여기서 이제 찾습니다. 네. 근데 이제 1949년에 나온 그 책인데, 이 사람은 사회주의자였었고요. 그리고 지금 사르트르인데, 사르트르는 완전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였거든요. 공산주의자.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결혼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자유연애를 즐기면서 다른 사람들과도 연애를 즐기는 거에 대해서 서로 노터치 하지 않기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지적인 어떤 그런 관계도 계속 맺으면서,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보부아르가 훨씬 더 똑똑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래서 지금 제2의 성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보부아르가 얘기한 이 세상에는 성이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남성, 그성 하나만 거고 우리는 그냥 부수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거를 제2의 성, 여성 남성 동등한 게 아니라 이 사회가 우리를 제2의 성, 우리를 타자화했다, 우리를 어떤 대상화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체로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 정체성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죠, 이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그러면서 가부장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결혼하지 말아라. 굉장히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거고, 출산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본인도 이제 연애를 즐겼으니 당연히 그 결과로 임신을 할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본인도 2번이나 낙태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굉장히 몰래 비밀리에 본인이 이제 운영하던 살론에서 뒤에서 낙태 시술소를 운영하면서 많은 여성들을 이제 앞장서서 막 낙태를 막 해주고, 맞아,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불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당연히 양육을 하면은 내 자아 어떻게 보면 실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논리가 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정이 세방이 되고,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는, 직장. 여성은 재정적으로 독립을 해야지 가정에서 탈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저희가 그 요새 논리가 그 뭐라 그러죠? 여성이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다시 이제 양육을 이제 출산을 하고 나면 그 중간에 갭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용어라고 뭐라고 하죠? 경력 단절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페미니즘 용어입니다. 페미니즘 딱 저희가 그 용어를 쓰면 안 돼요. 경력이 메인인 거예요. 그 경력을 중시해놓고 가족이 그걸 단절시켰다는 거죠. 양육이 그걸 단절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경력단절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안 됩니다. 네, 근데 저희가 그거를 막 쓰면서 막 반패미를 외치고 있죠. 그 사람들을 비웃는다는 거죠. 용어가 지금 저희가 이제 혼란이 되게 많으니까, 나름대로 용어가 정리가 지금 돼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보부아르부터 시작했는데, 보부아르는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이제 실제 페미니즘은 미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베티 프리단이라는 이 사람이 보부아르와 페미니즘, 미국의 페미니즘을 연결시켜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네, 이 사람은 1963년이니까 이 당시 아직 본격적인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나진 않았었던데, 굉장히 활발한 좌파 기자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똑똑했고, 그래서 이제 기자 활동을 열심히 했고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아이도 돌봐야 되고 출산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경력이 단절이 된 거지요. 그 본인이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억압이 된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뭐지? 맨날 이렇게 맨날 똑같은, 어디로 나갈 방, 무슨 해결책도 없고. 많은 여성들이 요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저희가 방향을 잘 잡아줘야 돼요. 거기서 맞아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패미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굉장히 벗어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던 거예요. 이 마음이 뭐지? 뭐지?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난 행복하잖아. 아이도 있고 남편도 있는데 왜 행복하지 않지? 라고 하는 순간, 아까 전에 시몬드 보부아르의 제2성을 딱 했습니다. 바로 이거구나. 깨달음을 얻습니다.
가정에서 해방해야 되네. 그래서 실제 가정에서 탈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여성의 신비라는 책이에요. 여성의 신비가 뭐냐면 여성을 너무 신비롭게 사람들은 묘사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 여성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억압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게 전혀 신비롭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는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이 책에서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은 안락한 수용소다. 굉장히 포로 수용소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기고 이제 이혼을 하고 집을 뛰쳐나오는데 이미 그때 자식이 3명이 돼 있었어요. 그걸 다 내려놓고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나오라는 북미 여성단체를 만듭니다. 이게 지금까지도 엄청난 아마 가장 큰 미국 그 여성단체일 거예요. 이 사람이 그걸 만들고 본격적으로 이 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여자들이 이거구나 하면서 이제 막 가정에서 탈출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2세대 페미니즘이에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게 그런데 다시 가정으로 오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열심히 활동을 하니까 이제 나이도 들고 하면은 저희가 굉장히 소속감도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서야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이제 그때 이제 자식들한테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자녀들 손주들 키우는 재미에 막 이렇게 거기만 좀 우려해서 언젠가 이제 워낙 유명한 페미니스트이기 때문에 이제 자파 기자가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써놨더라. 아이들 장난감을 치우며 나와 인터뷰를 한다라고 이제 거기다 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키우는 재미에. 그래서 굉장히 그 당시 페미니스트들에게 배신감을 준. 당신은 페미니스트가 아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2세대 페미니즘을 시작한 인물이거든요. 네, 그런 사람이라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면 되네요. 가정 해방될 때 되래라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은 결국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갔대. 그런 얘기를 여러분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람은 그냥 마르크스를 그대로 그 성에다 갔다가 이제 대입해서 만든 쓴 책입니다. 1968년에 딱 68 혁명이 일어났을 때인 거죠. 네. 이 사람이 남녀 관계는 계급 관계다. 그러니까 지금 마르크스 용어를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정치화 시키는 거죠. 결국은 남녀의 사랑 자체도 계급 관계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정치인 거다. 굉장히 권력욕. 남자가 여성에게 권력을 행사하고 정치인 거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해방을 외치는데 타임 매거진에서 이 사람이야말로 여성의 마오쩌둥이다. 당시 워낙 그 마오이즘 중국의 공산혁명이 일어날 때인데 이 사람은 여성의 마오이즘이라고 할 정도로 마르크스와 이제 페미니즘 이제 딱 이 사람들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당시. 예, 그런데 저는 실제 본인의 개인 삶은 굉장히 슬프죠. 굉장히 이제 좋을지요. 그리고 굉장히 자살 시도를 여러 번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페미니즘 활동을 하는 사람들 치고 끝이 행복한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 사람은 더 심합니다. 네. 사진도 제가 좀 이쁜 사진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쁜 사진이 없어. 네. 이 사람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갑니다. 임신은 야만적이래요. 임신을 하면 안 되는 거래요. 그것은.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젠더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는데 여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남녀의 차별 차이 자체를 없애는 성의 해체가 궁극적인 목적이다. 근데 그게 지금 90년대 넘어와가지고 저희가 젠더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이 사람이 이미 그 전에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신이 야만적인데 아이는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내 몸 안에서 아이가 출산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인공자궁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AI 뭐 그런 걸로 지금은 되지만 그 당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제안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공동체 양육을 본인들이 원하지 이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권리만 외치지 책임을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양육도 본인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양육을 해줘야 되고 공동체가 양육을 해줘야 된다라고 이제 외칩니다. 그리고 성적자유를 외쳤는데 뭐 수간 뭐 모든 유형의 성은 다 오케이라고 외치는 굉장히 극단적인 인물이었다라는 거. 근데 역시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죠. 본인이 원해서 레즈비언이 된 게 아니라 남자가 싫어서 레즈비언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면서 끝까지 정신분열증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이제 굉장히 암울한 이제 마감을 한 사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성 혐오라는 단어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창시자 용어. 네. 이 사람은 이거 밑에 보면은 굉장히 이제 지식인이었는데 결혼을 하고 남편한테 엄청난 폭력을 당합니다. 그래서 거의 굉장히 죽음을 거의 죽음에 가까울 정도로 막 머리를 바닥에 시멘트 바닥에 팍 찍기도 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난 이제 폭력을 당해서 본인이 이제
이제 거기서 탈출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경험 자체가 행복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은 벗어나야 될 어떤 공동체인 거예요. 제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부장제는 뭐예요? 착치면 강간이다 라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극단적인 그런 표현들이 그 형식을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억압된 어떤 그런 뭐랄까 본인 안에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렇게 뭔가를 불씨를 지펴준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60, 70년대 뭐 미국에서 뭐 페미니즘 운동이 장난이 아니게 막 일어났습니다.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 사람들과 함께 사회에서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잠깐 보시면은요. 이제 가정이 붕괴될 때 이미 이론이 그거를 뒷받침을 해주고 있었죠. 막시즘부터 해서 지금 아까 제가 말했던 문화 막시즘 체제, 비판, 정보, 그리고 이제 페미니즘이 있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프로이드와 라이히가 딱 이론적인 뒷받침을 해주면서 이제 그 당시 사회 이제 히피 운동이 미국에서 이제 막 본격적으로 일어났고요. 네, 그 다음에 그 당시 또 재밌는 게 이제 학교 성교육이 69년도부터 이제 의무화가 됩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제 그게 나중에는 성교육이 이제 나중에는 포괄적 성교육 하면서 이제 굉장히 성윤리가 아닌 나중에 굉장히 성의 권리. 그렇죠? 그것만 이제 가르치는 이제 교육이 되죠. 그러면서 그리고 또 68혁명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게 있었고 60년대 본격적으로 피임약이 보급이 됩니다. 당연히 피임약이 보급이 되면 사람들은 그 임신을 출산하고 연결을 안 시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것은 이제 임신으로 연결이 되면서 가정을 이루는 어떤 그런 조합이 이렇게 쫙 이게 돼야 되는데 성과 임신은 별개. 그러니까 성은 자유로움, 내가 누릴 수 있는 거라는 개념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게 피임인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포르노가 이제 합법화가 되면서 완전 성이 문란해지는 거죠. 이게 합법화 된다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그 당시 포르노가 나왔을 때 이제 19세 이상은 미만을 볼 수 없다라고 이제 당연히 나오겠죠. R, 뭐 X 해서 나오겠죠. 그 뜻은 뭡니까? 19세 이상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라는 뜻인 건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이제 R, X라고 써있으면 이제 어린아이들의 또 호기심에 그 부모님이 있는 뭐 비디오 몰래 보다가 이제 그걸 접하게 되고 하면서 굉장히 그게 이제 성이 굉장히 문란해지는 것을 굉장히 촉발시킨 어떤 그런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IPPF, 국제인구, 가족계획협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인구통제를 이제 52년부터 하면서 저희 나라 이제 60년도에 이제 지령을 내립니다. 네, 그 조금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낙태를 합법화 시키죠. 73년도에 Roe vs. Wade라는 그 판결 있었고요. 무책임요법은 뭡니까? 뭐 상대방이 잘못을 안 했어도 내가 이혼하고 싶으면 상대방의 어떤 의사를 묻지 않고도 이혼을 할 수 있는 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남편이 절대 이혼을 하기 쉽지 않아. 그래서 그걸 막고 싶지만 여자의 말을 먼저 들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 당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면서 사회가 어떻겠습니까? 정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그것을 도표를 잠깐 보시면은 네, 당연히 이혼율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책 이혼법이 69년대 통과를 하면서 2배 이상 이혼율이 이제 80년까지 2배 이상 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이 감소를 하죠. 지금 보면은 46년도 한번 정점을 찍는데 그때가 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막 그때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제 막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정상으로 이제 조금 이렇게 하락을 한 것처럼 느끼지만 이제 정상 수치를 찾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70년도에 이제 여성운동을 기점으로 이제 결혼율이 감소합니다. 그렇죠. 이제 가정에서 해방이 되는데 굳이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출산율이 당연히 이제 급감을 하죠. 그게 이제 보면은요. 60년도에 피임약이 보급이 되면서, 피임약이 보급이 되면서, 이제 3.7명이었던 그 출산율이 지금 1.7명, 2018년도에는 1.7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그 피임약이 굉장히 영향이 컸던 거죠. 네, 그 다음에 동거. 그렇죠. 결혼을 하지 않지만 성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고, 그러니까 당연히 동거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요, 68년도에는 거의 동거를 하지 않았다는 0.2%면요 진짜 거의 안 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한참 이제 68혁명이 일어났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사고가 이제 완전 뒤바뀌어질 그 시기. 그 당시 이제 25에서 35세, 34세 거의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를 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18년도에는 14.8%면요 15배가 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15배.
네, 14.8 얼마 되지 않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결혼했던 20, 30대에 결혼했던 결혼율이 81.5%였던 반면에 이제 28년도에는 40%로 확 줄어듭니다. 네, 반으로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기점이요, 60, 70년대 다 그때 페미니즘이 엄청나게 이제 왕성하게 막 이제 활동을 할 때. 네. 그 다음에 당연히 동거를 하니 혼의 출산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는 저희가 충분히 이제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60년대까지만 해도요, 5% 미만이고, 그 흑인, 아, 백인 같은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거죠, 혼의 출산율이. 그러다가 이제 그게 6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후반부터 급증하면서 흑인은 72.5%까지 했고요. 그냥 다 평균적으로 보면은 한 40.8%의 아이들이 혼의 출산. 누르나 사생아들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미혼모의 급증과 함께 범죄율이 굉장히 높아진대. 지금 범죄율만 나왔는데 다른 수치 보면은 아이들의 우울증 그리고 자살률 그게 막 그 당시 굉장히 급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범죄율이 이제 막 거의 같이 같은 비율로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죠. 너무 범죄율이 이제 높아지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 90년대 범죄와의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는 내보내줬어요. 이제 안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 건 거죠. 이제 감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살다가 이제 내보내면 또 범죄율이 또 오고 이제 그런 게 많았는데 지금 아예 그냥 더 이제 강화시킨 거죠. 더 오래 그냥 감옥살이를 하게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석을 하기를 이거는 아버지의 부재로 인한 결과다. 라는 얘기를 해요. 흑인들도. 우리가 흑인이라서 차별받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빠가 없기 때문에 아빠 롤 모델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거다라고 흑인들도 막 본인이 막 나와서 얘기를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아버지의 중요성을 요새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미국도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을 규정을 삭제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무슨 의도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뭔가 가족이라는 개념에 다 굉장히 페미니즘에 기반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부장제를 해체하고 싶은 게 그들의 이제 목표인 거죠. 근데 가족이 결국 가부장제를 강화하는 제도이지 않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가 이제 미국에서 일어난 거고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당연히 이제 들어옵니다. 왜냐면 저희가 서구 문명을 그대로 이제 담습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제 60년대 산아제한부터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족 계획이 본격적으로 60년대부터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무턱대고 나타 보면 이제 거짓골을 못 면한다라는 그런 표어, 뭐 남녀 구분 말고 두 명,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때 60, 70년대 표어였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 정책을 만들어냈냐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그게 만들어졌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여기 밑에 보면 IPPF, 이게 지금 국제가족계획연맹이 아까 전 52년에 창설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걔네들이 어떤 전략을 내세웠냐면은 그 개발도상국의 인구를 줄여야겠다. 라는 이제 계획을 이제 세웁니다. 그러면서 가족계획을 재생합.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생학적인 관점인 거죠. 나은 종족만 남기자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진국에서는 피임약을 보급을 함으로 해서 이제 수출생률을 줄이고 개발도상국에서는 이제 IPPF에서 전략적으로 너네 이제 줄여, 인구 줄여. 근데 개발도상국들이나 이제 저희 나라 뿐만 아니라 뭐 싱가포르나 이집트나 터키나 그런 나라에서 이제 지령을 받았어요. 근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UNFPA, 그 UN, 그 가족 인구 기금이라는 데서 전액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센터 그 당시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굉장히 가족계획 해가지고 센터가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다 저희 나라의 그 뭐 예산에서 나온 게 아니라 외부의 돈으로 이게 다 됐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걸 덥석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60년대에는 저희가 이제 외부에서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저희 상인 대표님하고도 이제 막 그 대화하는 중에 60년대 전부터 이미 외부에서 들어와가지고 가족계획 시작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주축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신경을 받아서 이름도 있습니다. 그분들. 선교와 함께 가족계획을 함께 하시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걸 보면서 얼마나 충격이 되는지 그러면서 그걸 NCCK에서 받아서 그걸 이어갔다고 상일 대표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60년대 진짜 한번 저희 상일 대표님 모시고 이런 이야기를 쭉 들으셔야 되는 게 실제 그 역사의 산 증인이십니다. 조금 전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겠지만 국제적인 이벤트에 다 계셨습니다. 실제 거기 가서 보시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전략적으로 60년대 그거 이제 줄어들기 시작을 하죠. 90년대까지 엄청나게 줄어든다. 여러분 인구를 보시면은요. 급감하는 게 이제 보이시죠? 네. 그러다가 90년대 본격적으로 산하 제한 정책을 이제 중단을 합니다. 근데 그 계기가 94년도에 카이로에서 세계 인구대회가 이제 있는데 그때 이제 그 각 그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이제 갑니다. 거기서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한국이 출산 억제를 너무 잘했다. 아주 성공적인 사례라고 저희를 막 발표하면서 베트남은 거기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지금 후진국이 된 거고 한국은 출산 억제를 너무나도 잘했기 때문에 지금 선진국 반열에 들어섰다라고 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롤모델로 지금 그 당시는 굉장히 그게 기분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정말 이게 회개해야 될 진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상황이 0.83명이 된 게 진짜 죄의 어떻게 보면 대가인 거예요. 결과. 라고 저희는 그렇게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막 공부하고 하면서 네, 좀만 젊었어도 한 명 더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고 제 주변에도 진짜 근데 이제 이 활동을 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이게 3명, 4명, 5명까지도 있으시고 진짜 대단하시다. 그런 분들이 아이들을 홈스쿨링 시키시면서 이런 교육밖에 할 수 없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나가서 막 활동하시고 정말 굉장히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 다르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카이로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제는 본격적인 제대로 그런 대놓고 출산 억제 그런 거 하지 말고 이제는 모자 보건 성교육을 이제 제대로 좀 하자. 예방 차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교육이 이제 도입이 된 겁니다. 네. 이때 이제 생식 교육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성윤리는 이제 빠졌겠죠. 당연히. 그 당시. 네. 그러면서 이제 에이즈 뭐 퇴치 뭐 그런 운동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서 근데 이게 이미 저희가 급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억제를 시켰어도 이게 알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2000년대 계속 감소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는 진짜 OECD 회원국의 완전 최저 출산율, 이런 오명을 지금 저희가 받고 있고, 많은 그 통계를 보면 2075, 이대로 가면 2075년도에는 우리나라는 없어진다. 라는 이제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네. 현재 지금 총 1.83명입니다. 작년에 1.9이었는데, 내년은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당연히 이혼율은 증가합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보면은 페미니즘이 제가 봤을 때 한 세대 건너서 저희한테 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들 영향을 받으면 와서 이제 학계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아이들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나가서 활동할 때까지 대충 한 세대를 저희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막 60, 70년대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다. 저희는 대충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페미니즘 운동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이혼율도 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이때 여성들이 이제 막 가정에서의 해방도 이제 외치기 시작을 했지만 굉장히 이제 일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여자도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제 마인드가 이제 많이 잡힌 거죠. 그게 페미니즘의 영향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혼율이 지금 10배가 증가했습니다. 지금 한 40년 동안. 네, 엄청난 증가죠. 네, 당연히 혼인은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게 이제 저희가 결혼 연령층이 90년대에 본격적 이게 이제 감소를 했는데 산하 제한을 60, 70년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걔네들이 90년대에 이제 결혼 연령층이 된 거죠. 인구가 없는 겁니다. 결혼할 인구가. 그래서 90년대 이제 결혼 비율이 이제 감소를 합니다. 근데 인구만 줄어든 결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이제 아이도 낳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한 명. 끼케야 두 명. 근데 저희가 인구 유지를 하려면 2.17명인가를 유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넘어가면 그 다음 세대가 유지가 안 되는 거죠. 유지가. 그러니 지금 급감했는데다가 한 명을 낳아봐요. 두 명 낳아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명이서 만나서 두 명 낳으면 그냥 본전을 한 겁니다. 본전. 네, 세 명은 누군가 낳아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저희는 한 명만 낳아 잘 기르자. 지금 그런 분위기가 이제 나오죠. 당연히 이제 동거 결혼에 대해서 이제 의견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한 20년간만 해도요 굉장히
많이 바뀌었죠. 결혼 안 해도 된다라는 비율이 40.5에서 이제 56%까지 거의 16%가 더 증가를 했죠. 그리고 이제 결혼해야 된다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습니까? 즉 이런 분위기입니다. 게다가 여성들이 이제 경제적인 독립을 이루니까 이제 뭐 결혼해 이러도 편하게 사는데, 심지어는 저희 어머니도 제가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고 왔는데 되게 남자친구랑 현재 남편하고 막 싸우면 뭘 결혼해 그냥 혼자 살아. 저희 엄마도 저희 엄마는 회개하라고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를 솔직히 어머님들도 하셨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 것을 제는 되게 너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한테 더 큰 죄를 지을 뻔했다는 생각. 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와중에 1995년에 이제 아주 큰 이제 세계 그 여성 대회가 이제 열립니다. 95년도에 베이징에서 4차 여성 대회 때, 이때 우리 이봉아 선임 대표님께서 이때 실제 여성 대회에 가서 참석을 하셨습니다. 네, 이때 힐러리 클린턴이 이제 유엔 연설을 하는 게 이제 굉장히 큰 이슈가 돼서 제가 이제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Human rights are women's rights. 인간의 권리는 여성의 권리다. 여성의 권리는 women's rights are human's rights once and for all. 다 무조건 여성의 권리 이퀄 인간의 권리다. 여성에게도 권리를 달라. 여기서 포인트가 지금 이 굉장히 짧은 문구에 rights라는 단어가 벌써 네 번이나 들어갔거든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권리만을 강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권리, 여성의 권리, 책임 그런 거 없어. 무조건 권리. 그런데 굉장히 여기서 중요했던 게 여성에게도 권리를 달라라고 했을 때, 거기서 막 제가 이제 실제 동영상을 봤는데 막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근데 박수를 칠 때 실제 모르겠어요. 힐러리 클린턴은 당시 영부인이었고 무슨 권리가 더 이상 필요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본인 말야말로 웬만한 걸 다 누리고 있던 사람인데 여성이 뭐가 그렇게 부족해서 권리. 근데 이 당시 3세대 여성들은 진짜 정말 권리가 필요했거든요. 그 사람들에게는 보호가 필요했고, 근데 3세대 여성들을 막 얘기를 하면서 모든 여성으로 아우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3세대 여성들이 지금 억압받아서 그 이퀄 모든 여성이 지금 억압받은 거야. 여성에게 권리가 필요해 하면서 그때 함께 나온 단어가 젠더. 이때부터 젠더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자라고 이제 그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던 게, 미국에서야 막 젠더 이야기가 많았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를 했겠지만, 뭐 다른 나라에서 개발도상국 다른 데서 젠더가 뭐야? 젠더라는 용어의 정의 좀 얘기해봐. 섹스를 알겠는데 젠더는 모르겠어. 그래서 그 당시 젠더라는 용어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쓰냐 해서 굉장히 그때 논란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젠더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젠더라는 용어가 이제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나라는 눈치 보고 눈치 보다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비로소 젠더라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때 각 나라에 젠더 메인스트리밍을 해라, 성주류화를 해라 라고 이제 행동 강령이 딱 나옵니다. 제가 좀 이따 성주류화가 뭔지, 그게 지금 저희의 삶 속에 얼마나 이렇게 아주 빼곡 잘 촘촘히 박혀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때 사건입니다. 네. 그리고 또 클린턴이 또 2011년도에 세계 인권의 날에는 이제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 단어만 하나 바뀌었죠. Gay rights are human rights, human rights are gay rights. 이때는 이제 흐름이 게이로 바꾼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여성이 이제는 그 논란의 이제 중심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이미 이전부터 2006년도, 7년도 욕자카르타, 저번에 욕자카르타, 지금 95년도가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요. 그 다음 또 다른 중요한 사건이 2006년인데, 그때는 젠더가 이제 다른 의미로 이제 바뀐 거죠. 그때는 이제 정말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제3에서 이제 그것을 이제 아우르기 시작했던 때가 2006년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가서 막 권리 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포를 했죠. 그러니까 욕자카르타에서도 똑같이 선포를 한 겁니다. 해라! 강령 막 내리고 이제 그거를 그대로 답습을 해서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젠더 평등 용어를 공식적으로 쓰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젠더 용어를 막 밀어붙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당시 뭐 학계에서는 이미 젠더라는 단어가 많이 쓰고 있었고, 그래서 저도 맨날 가면 젠더라고 했지 섹슈얼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저도 쓴 적이 없거든요. 그 당시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할 때 섹슈얼이라는 단어를 쓰면 도대체 어느 쪽 얘긴데 그 단어를 지금 쓰고 있냐고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미 그 용어가 젠더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젠더가 꼭 그 다양한 성을 의미한 건 아니에요. 그 당시 젠더는 이제 여성 남성 의미하다가 이게 이제 은근슬쩍 확대가 되기 시작했죠. 그 이야기를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주화를 주류화를 어떻게 하냐는 거냐면은 용어도 어렵지 않습니까? 한국말
설명을 들어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모든 정책, 모든 입법, 그런 제도를 다 성평등 관점으로 이거를 이제 운영을 하라는 거예요. 모든 거를 이제 성평등의 관점으로 이것을 이제 운영을 하라고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성주류화인데 이게 성평등 관점이라고 할, 운영을 하려면 뭔가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 성인지, 여기 성인지라는 것도 좀 이따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불평, 여자는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게 성인지예요. 여성은 불평등해라는 것을 인지하라는 게 성인지. 그거에 대해 얼마나 민감하게 인지하는지가 성인지 감수성인 거죠. 네, 좀 이따가 다 뒤에 나옵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이행하고 나중에 모니터링하고 예산을 거기다가 이제 다 이제 넣으라는 거죠. 그게 지금 성주류화 정책입니다. 그게 이제 95년도에 이제 행동강령으로 나왔고요. 그러면서 당연히 그 정책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겠죠? 예산을 집행하라 라고 여기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항상 말을 너무나도 잘 들어요. 저번에 IPPF에서 하라 이건 뭐 최고 나라죠. 저희 나라도 너무나도 잘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UN 여성대회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곧바로 와서 여성발전 기본법을 이제 딱 만듭니다. 1995년도에. 그러면 이제 정부 이제에서 실제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을 합니다. 정무 이 장관 씨 맞습니까? 저희 상임 대표님께서 실제 이걸 이때 계셨습니다. 그때 이제 아마 아주 그냥 주축이 되셔서 거기서 활동을 하셨다가 나중에 이제 이거를 없애야 된다. 이거 여성부 이거 그러다가 이제 여성부가 출범이 됐는데 이때 이제 페미니스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책에 목소리를 낼 수 있네 하면서 이제 막 힘을 이제 실기 시작을 했는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이제 우리 상임 대표님 계셨을 때 이제 이거 없어야 된다고 이게 왜 필요하나 해서 없애려고 했다가 워낙 이제 페미니스트들의 반발이 커가지고 그대로 그것을 없애지 못하고 나온 게 굉장히 계속 말씀하세요. 아직까지도 그걸 없애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세력이 이렇게 커졌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항상 회개하는 마음으로 활동을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여성부가 출범을 했는데 2005년도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요. 여성가족부. 네. 그러다 갑자기 또 여성부로 또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게 페미니즘이 아까 전에 가정은 가부장제잖아요. 타파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가족을 붙이는 거를 되게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여성부에서 여성가족법에서 가족을 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얼마나 그 가족 제도를 없애려고 하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여성가족부 됐다가 여성부 됐다가 또 다시 여성가족부 됐다가 계속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보건복지부에서 했던 업무를 왔다 갔다 가지고 영유아 뭐 사업, 청소년 사업은 또 가족부에다가 주고 뭐 그러면서 뭔가 굉장히 그 선이 되게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여성가족부가 필요한데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교육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지 왜 여성이 뭘 하려고 해? 그냥 가만히 있어 라고 하는 게 저희의 주장인 거예요. 아예 없애. 여성가족부가 왜 필요해? 네. 근데 여성가족부가 지금 너무나도 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없어질 수는 없는 것 같고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성주류화가 도입이 됐냐면 이제 모든 정책에 이제 성평등 관점으로 이제 뭔가를 이제 만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2005년도에 본격적으로 성별 영향평가를 합니다. 성별로 얼마나 평등하게 배치가 됐는지, 남성, 여성의 비율이 똑같은지, 이제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그 당연히 이제 성인지 예산을 이제 제도를 이제 시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7조 5천억에서 시작이 된 게 2021년도에 35조로 불어났습니다. 지금 도대체 여성이 얼마나 불평등한지 모르겠어요. 이만한 돈이 꼭 필요한지 자꾸 그래. 작년에는 31조였거든요. 이번에는 4조가 더 넘어 저기 높아진 35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걔 본격적 같이 교육도 해야 돼요. 남녀 불평등한 걸 계속 심어주는 거죠. 여성은 피해자, 여성한테 그러면 안 돼. 그런 거 있잖아. 억압하면 안 돼. 뭐, 폭력? 그냥 이렇게, 쳐도 그건 폭력이야. 그러면서 계속 그런 걸 심어주는 거죠. 그런 성교육, 성인지 교육을 계속 합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성주류화가 이제 확산이 되는 거죠. 모든 걸 다 성관점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치면 안 돼. 데이트도 폭력이야. 사랑이 아니야. 이건 폭력. 그렇죠. 가정 폭력. 이건 알겠는데 도대체 데이트 폭력. 사랑을 하라는 건지 결혼을 하라는 건지 아니면 그냥 헤어지라는 건지 그 법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지로 보기 시작하면 이게 갈등만 유발이 되는 것 같아요.